마반야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계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를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순수 불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불교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큰스님께서 1974년도에 불광회를 창립하실 때, 그리고 월간 불광기를 창간하실 때, 그때에 스님께서 구현하고자 하셨던 불교가 바로 순수불교예요. 근데 순수불교라는 용어가 사실은 약간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순수불교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순수불교라는 용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순수불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오늘의 불광 사태는 제 생각에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순수불교라는 용어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순수불교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떤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길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오늘은 다시 한번 순수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개송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54송, 55송입니다. 54송과 55송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회보에 맨 위쪽에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전단향과 따가라향과 자스님향 또한 그러하다. 오직 덕의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나니 착한 사람의 선행은 사방으로 퍼진다. 전단향과 따가라향, 연꽃향 또는 자스민향이 있다 하나, 이와 아래의 모든 향 가운데 계행의 향기가 으뜸이다. 계행의 향기를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계향이 되네요. 우리 전역내불을 해보신 분들은 이 오분 향계라고 있잖아요. 오분 향계. 다섯 가지 향에 대한 개송이에요. 오분향계,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에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계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향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른 생활이 뿜어내는 향기예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행했을 때, 바르게 생활했을 때 거기에는 향이 있대요. 향기가 있답니다. 그 향기는 전단향, 따가라향은 모르시죠? 따가라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향이 아주 좋은 식물 이름입니다. 자스민향은 잘 아시죠? 자스민향. 혹시 인도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자스민향 목걸이를 걸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인도에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거든요. 환영을 할때그 자스민향 목걸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큰 화환처럼 생긴 큰 목걸이를 목에다 다 걸어줘요. 그 목에다 목걸이를 건 순간 진짜 향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기를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 숙소로 들어가서 방에다도 걸어놓습니다. 방에다 걸어놓으면 방 안에도 그 자스민향이 한동안 오래 가요. 나중에 그 꽃을 버리고 나서도 그 향이 그방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스민 향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향은 전부 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향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지만 계행의 향기, 계향, 바른 생활이 뿜어내는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간대요. 바람을 거슬러서도 가고 바람의 방향으로도 가고 바람이 불지 않는 방향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퍼져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송이 나온 이유는 안 한다던 자가 어느 날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여러 가지 향이 있지만 보니까 저쪽에 자스민이 있어요. 자스민이 있는데 내가 자스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자스민 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나와는 내가 있는 쪽하고는 반대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자스민 향이 그쪽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자스민 향, 내가 자스민 근처에 있는데 자스민 향이 저에게로 오지는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스민 향이나 따가라 향이나 천단 향은 대체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향이 흘러가 버리는데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향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행의 향기, 바른 생활의 향기는 어디로든 퍼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불문 중에서는 다섯 가지 향이 나오죠. 계향, 정향. 정향은 뭐예요? 선정이 뿜어내는 향기. 저는 계향을 바른 생활이라고 부르고 선정, 정향, 정은 고요한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지혜, 반야가 뿜어내는 향기. 이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걸 합치면 사막이라고 부르죠. 우리 불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세 가지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국어, 산수, 영어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이런 감옥이 있다면, 우리 불교에서 감옥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감옥이다. 바른 생활과 고요한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이다. 이 세 가지 과목을 마스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 바탕을 이룹니다.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향도 안 돼요. 고요한 생활도 안 돼요. 슬기로운 생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향기에다가 세 가지가 모두 바람을 거슬러서 가기도 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해탈향, 해탈이 뿜어내는 향기도 사방으로 퍼져간답니다. 또 해탈 직연향, 해탈을 아는 것, 해탈을 아는 것이에요. 해탈을 아는 것도 향기를 뿜어낸대요. 또는 해탈로 이끄는 견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해탈 직연향, 해탈로 이끄는 견해 또는 해탈을 아는 견해. 이 향도 역시 계향, 정향, 해향처럼 사방으로 퍼져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개송을 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밑줄로 그어놨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난다여, 열애와 법과 승가를 의지하면서 오계를 지키고 친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악업은 멀리하고 선업을 지키며 남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침내 번뇌로부터 벗어나 고통에서 풀려나고 모든 수행자들로부터 자안사를 받느니라. 아난다여, 그가 어디에 살건 바른 행위의 향기는 능히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느니라. 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아반야 바람이래요. 아반야 바람이. 또는
다시 말하면 순수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불교는 우리 큰스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셨느냐? 순수불교의 정의, 순수불교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일맥상통하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약간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의심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행하는 불교입니다. 깨달음 자체를 의심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행하는 불교다. 그래도 순수불교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을 공부할 때 국어 시간에 참여문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참여문학, 순수문학, 참여시, 순수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여시는 뭡니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또는 세상 일에서 관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표방하는 문학을 참여문학이라고 해요. 순수문학은 뭐라고 하죠? 오직 순수하게 예술만을 추구하는 것을 순수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순수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순수시를 주장한다거나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학에서는 완벽하게 예술성만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술성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문학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순수문학, 순수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순수불교를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 자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시냐면요. 부처님께서 탄생계를 하시잖아요. 태어나시자마자 외쳤던 탄생계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개구 아당 안디인데 바로 천상천하에 나는 깨달은 이를 이야기해요. 깨달은 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 자체가 홀로 존귀하고 가장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었어요. 신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신들보다도 신들보다도 깨달음을 얻은 인간 또는 깨달음 자체가 더 존귀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 탄생계를 인간 선언이라고도 해요. 신들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인간이 깨닫기만 한다면 신들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를 인간 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우리 순수불교를 다음과 같은 진실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불교다 라고 큰스님께서는 또 정의하셨어요. 우리 법회보의 중간에 맨 위에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범부, 업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부처님의 완전한 자기 실현이다. 즉 바로 이 몸이 부처님의 몸이요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완전한 것을 받았다. 그것을 자각하고 이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수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불교를 실천하는 방법을 저는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도 같아서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 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의 귀천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한 존재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난한 농사꾼의 마지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조금 가난했어요. 마지로 태어났어요. 옛날 시골에서 마지로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뭐가 되죠?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이 첫째 아이는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을 시켰습니다. 너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골, 속골 배놓아라. 그리고 논두렁을 깎아놔라. 뭐 이런저런 일을 시켰어요. 이런저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나는 머슴과 같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또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기 때문에 큰애는 교육을 못 시켰어요. 대체로 네 동생 교육시켜야 되니까 큰애 너는 좀 양보해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 때는 집안이 형편이 진짜 안 풀리다가 둘째 아이쯤 되니까 조금 나아지기도 해서 둘째 아이부터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큰아이이기 때문에 늘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동생들이 줄줄이 따라 나와서 형 집에 얹혀 살잖아요. 그러면 형은 계속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나는 동생들을 뒷바라지나 하는 존재였고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다. 태어나기를 뭐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어도 역시 자존감을 못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도 자주 마시고 뭐 이것저것 좀 돈이 생기면 노름도 하고 노가대 같은 데 나가면은 돈이 생기면 노가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노름을 하기가 쉽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아 우리 딴 거 그냥 하나로 몰아버리자 뭐 그런 사람들 그럼 또 자기가 또 딸 것 같은 그런 이 기대감에 노름판에도 뛰어들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약간씩이라도 술을 마시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늘 약간은 괴로워하면서 뭐 사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자식도 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진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한 중학생쯤 됐는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먹다만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뭐 아이들도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 먹다가 그냥 놔뒀으니까 그냥 한 잔, 두 잔 마셔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래.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살고 있으니까 사실 그분의 아내도 역시 괴로울 수밖에 없죠.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아내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충실해서 살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뭐 제껴놓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래도 가까운 절에 절을 찾아갔어요. 절을 찾아가서는 그 절에 스님을 만났답니다. 그 절에 스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살았고요. 저는 본래부터 천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들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절에 한번 와봤고요. 스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당신에게 처방해 주는 것은 당신 아내에게 날마다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일단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열심히 절을 해보십시오. 절을 하고 가서 집에서는 이제 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끊고 아내에게 공손하게 대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뭐 절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절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조금 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내가 자신을 대하는 것이 본래 그런 사람이더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스님을 찾아왔어요. 스님께 여전히 아내가 별로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절을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좀 힘들다 싶으면 그만뒀는데 아주 힘들 때 딱 한 시간 정도 하려면 좀 쉽진 않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을 하고 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말씀대로 한 시간 동안을 절을 했대요. 한 시간 동안 절을 하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제 뭐 다리도 땡기고 막 상당히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스님을 찾아가서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내에게 가서 참회를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진 않,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회를 하고 아내에게 절을 해보라고. 아내에게 절을 하세요. 왜 아내에게 절을 해야 되냐? 아내가 당신의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면 아내만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받아주든 말든 아내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결코 천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삶의 궤적이 물론 아주 힘들게 태어났고 어렵게 살았지만 생각해보면 희생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드렸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다만 봉사하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봉사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삶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아주 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아 내가 했던 그 행위가 우리 동생들을 살렸고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었고 나에게도 귀한 일이었구나 세상에도 귀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천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나 절대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은 깨달은 인간을 이야기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인간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누구나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닌 존재는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우리 불광을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93년 1월 6일 호법법회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밑줄 친 부분, 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구름 뒤에는 푸른 하늘이 항상 존재하고 있듯이, 구름이 있다고 푸른 하늘이 변질되지 않듯이, 우리들이 법을 크게 깨쳤든 못 깨쳤든, 수행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본래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명의 현실존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육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물질적인 생명만 이야기해 놓고 보면 누구는 잘 생겼고 누구는 못 생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자면 비 오는 날 실질적으로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태양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귀한 거예요. 비 오는 날은 태양이 없어졌다면 사실은 날씨가 다시 개도 태양이 안 나오겠죠. 그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언제나 존귀한 존재예요. 현상적으로는 궂은 날씨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양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구에는 태양이 안 비칠지 모르지만 다른 별은 태양이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일종의 궂은 날씨도 있고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흐리고 맑고 비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바로 순수불교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늙고 이런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인연에 의한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인연에 의한 것은 일체유의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일체유의법, 함이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함이 있는 법은 조금 애매한 번역이고요. 그냥 유의법, 인연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일체의 인연, 인연법은 여몽환포영, 꿈이며 관이며, 관이는 관은 헛개비 또는 우리 월호스님께서는 아바타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꿈이며 아바타요, 물거품이며 그림자이다. 또한 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나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 사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적인 것, 인연법은 여몽환포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현상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현상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응? 현상을 오히려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순수 불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끝까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궂은 날씨가 있다고 궂은 날씨에는 뭐 우산을 쓰거나 궂은 날씨에 대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1년 내내 우산을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반냐 바람일, 불성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생활한다면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순수불교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생명의 근본은 불성, 곧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자 마반냐 바라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은 뭐냐? 우리 현상은 육체이고 인연법이고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근본은 뭐냐? 근본은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이자 마반냐 바라밀. 반냐 바라밀 줄이면은 반냐 바라밀이 되겠습니다. 반냐 바라밀. 반냐 바라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취해야 될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성취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범부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범부처럼 살지 않는 것, 내 생명의 근본인 불성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불교입니다. 넷째, 모든 이는 동일 생명이자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불성을 가진 존재이고 남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연결됐어요. 지금 사람들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 특히 생명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생명 아닌 것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동일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할 가치를 지닌 다 훌륭한 존재이다. 우리에게 매우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는 뭐 잘생겼으니까 좋고 어떤 이는 못났으니까 아니고 어떤 이는 나하고 가족이니까 내가 나한테 더 귀한 것이고, 물론 가족이니까 내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내 가족은 귀하고 남의 가족은 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귀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빼앗고 전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 생명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화합할 것이고 통일을 할 것이고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순수불교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든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다 일시적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셋째, 내 생명의 근본은 불성, 곧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고 마하반냐 바람이다. 넷째, 모든 이는 동일 생명이자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이 네 가지를 명심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고요하게 생활하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불교라는 겁니다. 순수불교.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사심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도 우리는 약간의 사심을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절의 취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 저는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안 할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사심까지도 버리는 것이, 정당한 사심까지도 버리는 것이 저는 순수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내 생명의 근본이 마반야 파라밀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내 생명의 가치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의 가치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 많은 이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 중생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들이 모두 바로 순수불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딱딱한 이야기가 됐죠. 자, 항상 제가 여기 있는 시계를 보는 버릇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씩 길어지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180일 기도 기간에는 마지막에 금강경을 읽기 때문에 언제나 늘 우리 법회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시계를 보면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이 넘은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시를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하개오스님의 눈 내린 뒤, 아직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자주 올 것입니다. 네. 눈이 오면은 이 우리 법회보를 가지고 가셔서 이 시를 한 번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쌓였던 눈 위로 새 눈이 쌓여 앞산도 뒷산도 그게 그 모습, 음과 양도 동일한 하나의 몸인데 만물과 나의 얼굴을 누가 구분하랴. 처마가 넉넉해 날아가던 새들 의탁하고 미리 해둔 땔감덕에 먹고 자기 편안해라. 바루도 주머니도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갓난을 면하기엔 이만하면 충분하지. 네. 음도 양도 동일한 하나의 몸인데 만물과 나의 얼굴을 누가 구분하랴. 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진짜 가장 위대한 화가 같아요. 어떤 화가도 세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칠하는 화가는 없어요. 그래서 눈 온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정말 눈이야말로 위대한 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잖아요. 그럴 때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얗게 깨끗하게 맑은 불성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와 나 그런 구분도 없이 모두가 눈 속에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불광 인해의 신행 4단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나바라님.